안녕하세요, 한미츠입니다. 오늘은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에 있는 귀애정을 찾아갑니다. 경북문화재 자료 제339호입니다 영천 귀애정은 강아지가 반겨주는 귀의 고택 뒤쪽에 있습니다. 고택을 안 거치고 옆에 있는 길로 가도 됩니다. 고택 옆으로 가는 길에 별을 따는 아이라는 조형물이 있네요. 별의 도시 영천을 나타내려고 세워놓은 거라고 합니다. 고택을 돌아가면 저 앞에 귀애정이 보입니다. 귀애정은 조선 순조 때의 학자인 귀의 조극승을 기리려고 동생인 조규승이 지었고 1917년 현재 모습으로 고쳐지었습니다. 조극승은 과거의 급제에서 여러 관직을 거쳤고 또 관직을 물러나 고향인 영천에서 제자를 길러내며 지냈습니다. 태풍과 함께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한여름 더위를 식히는 만큼만 비가 내리네요. 오락가락 비 때문에 덜 덥기는 했지만 달려드는 초파리 때에 식겁합니다. 카메라를 먹어치울 듯이 달려들어서 촬영 내내 쫓아내기에 바빴습니다. 렌즈 앞에 달려드는 초파리 때가 보이죠? 초반에 촬영한 건 문화재가 아니라 초파리 때였습니다. 정자 건물에 귀애정 편액이 보입니다. 거북이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조극승의 호인 귀애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귀애정은 바로 앞에 네모난 연못이 있어 운치를 더하는데요. 연꽃도 피었고 비까지 내리니 풍경이 아주 멋집니다. 귀애정은 기역자 모양으로 일자형 주 건물은 정면 3칸, 옆면 2칸으로 온돌방 2개와 대청 1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마루 건물은 안쪽에서부터 반침과 온돌방 그리고 누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연못 앞을 빼고는 모두 담장으로 둘러놓았습니다. 연못에는 동그랗게 섬을 하나 놓았고요. 그 위에 육각형 정자를 세워놨습니다. 귀애정과 연못 섬을 나무다리로 이어놓았네요. 누마루에는 수월루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습니다. 연못 위에 비친 달이라는 뜻입니다. 밤에 누마루에서 보면 연못에 달이 비쳐서 환하게 보이겠네요. 귀애정 정면 왼쪽에는 몽희헌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습니다. 꿈속에서 기뻐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칠 듯 그치지 않고 내리는 비는 딱 옷 젖기에 좋은 만큼만 내립니다. 우산 때문에 촬영이 더 힘드네요. 영상을 찍는 동안만 그치면 좋겠다는 바람도 해봅니다. 쉼 없이 오네요. 귀애정 안으로 들어가려면 고택 뒤에서 가야 합니다. 담장 한쪽이 열려 있고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올라서면 작은 문이 보이는데 저기가 출입문입니다. 자풀이 좀 우거져 있네요. 왼쪽 낮은 담장 너머로 사당이 보입니다. 두 칸이었던 사당은 조극승을 불천이로 모시면서 세 칸으로 늘려 지었다고 합니다. 불천이는 큰 공운이 있어 영원히 사당에 모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허락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북이 있는 언덕이라는 귀애정, 이름에 걸맞게 커다란 돌거북 하나가 연못을 내려다보고 있네요. 귀애정이 있는 마을 이름은 귀호리인데요. 거북이와 연관이 많은 곳입니다. 거북이가 언덕에 있는 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조극성의 호는 귀애입니다. 연못에 세워놓은 정자도 참 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다리 한쪽이 깨져 있어서 건너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리 바닥 끝자리가 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끈으로 막아놓았네요. 그런데 뒤에 온 여자분들은 굳이 저기를 들어가더군요. 비에 젖은 붉은 배롱나무 꽃이 참 예쁩니다. 살포시 머금은 빗물이 운치를 더하네요. 그의 질세라 뽕을 내듯
연잎 위로 나앉은 연꽃도 참 예쁩니다. 빗소리가 떠나지 않는 고즈넉한 정자는 찾아오는 이를 조용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듯합니다. 귀의 고택은 지금보다 건물이 훨씬 많은 고택이었지만 1988년에 불이 크게 나서 많은 건물이 불에 탔는데요. 1991년 다시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옥 전통 체험을 하는 숙박시설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 체험을 하려면 이곳 귀의 고택도 아주 조용해서 좋겠네요. 오늘 한빛문화재 이행TV는 영천에 있는 귀의 정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